깨끗하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사랑의 카운슬러 유세윤입니다. 유미 씨, 오늘 왜 이렇게 예뻐요? 진짜? 얼굴이 주먹만해요. 아, 웬일로 세윤 씨가 이런 칭찬을? 렌즈가 돌아갔나 봐요. 네. 와, 여전하구나. 아, 짜증나. 연애할 땐 우리 모두 콩깍지가 어느 정도 필요하죠. 콩깍지가 씌이면 좋아하는 애인 이빨에 낀 고춧가루도 이뻐 보인다잖아요. 네 건 안 그래. 시끄럽군요. 네. 제 눈에 안경이라는 말이 생각나요. 여기 있는 관객분들처럼요. 함께 보시죠. 콩깍지 씌인 여자. 아, 세윤이가 어쩐 일로 날 불렀지? 혹시 고백이라도 하려고 그러냐? 야, 유미야. 세윤아, 웬일이야? 야, 실은 나 좋아하는 사람 생겼어. 아, 근데 어떻게 내 마음을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. 야, 내가 뭐 연애를 해본 적도 없고, 야, 내가 아는 여자라고는, 아니 그 여자 비슷한 거라고 너밖에 없잖아.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? 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. 야, 여자 꼬시는 기술 그런 거 없니? 네가 좀 도와주라. 어? 저기다 여기 오일로 했거든? 너같이 매력적인 애가 그게 왜 필요하니? 아, 내가 매력이 어딨어? 네 튀어나온 엉덩이, 짧은 다리, 좁은 어깨, 그게 다 매력이지 뭐야? 그렇구나. 세상에서 제일 매력 있어. 그래, 그래, 난 그걸 모르고 있었나 봐. 그래, 고마워. 야, 좀 이따 여기 오기로 했는데, 그럼 네가 옆에 테이블을 좀 봐줘. 어? 알았지? 어? 세윤 씨! 무슨 일이에요, 갑자기? 아, 강민 씨 오셨어요? 네. 예, 앉으세요. 아, 네. 저는 허리가 좀 아파서. 아유, 허리야. 귀여워. 사랑스러워. 왜 그래요? 예, 제 엉덩이가 조금 튀어나왔죠? 네, 많이 나왔네. 네네. 예. 제 매력인가봐요. 저기 의자가 없으실 때는요. 네. 제 엉덩이 앉아도 됩니다. 아, 근데 그건 내 자리야. 경비 씨는 키가 어떻게. 아, 저 163이요. 아, 그래요? 네. 전 154예요. 그것도 상체가 90cm라고요. 저 잠깐 화장실 좀 내려올게요. 네. 죄송합니다. 유미야, 야, 나 싫어하는 것 같은데? 말도 안 돼. 아니야, 야, 내가 다리 짧은 것도 얘기하고 오리근대기도 보여주는데 싫어하는 것 같아. 네 매력이야 뭐 한두 가지겠니? 또 뭐 있는데? 네가 예전에 술 먹었을 때 나한테 혀꼬인 소리로 막 귀여운 척했을 때 있었거든? 그때 진짜 이렇게 귀여운 남자가 있나 했었어. 애교? 어? 그거야? 너 진짜 귀여워. 알았어, 고맙다. 세윤아. 아유, 다녀왔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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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쉬하고 왔대요. 아, 왜 그래요, 갑자기, 세윤 씨? 근데 이거 어떻게 말하지? 저, 예, 어떻게 뭐?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요. 네. 손 안 닦고 왔어요. 토 나올 것 같아, 진짜. 저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. 어때? 좋아하지? 어떻게 된 거냐? 세윤아, 네 진짜 매력이 뭔지 아니? 뭔데? 넌 언제나 긍정적이지. 항상 힘든 상황에서도 웃곤 했어. 난 그 모습에 반했거든. 그래. 날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주면 안 될까? 야, 내가 긍정적이니까 너 만나지 안 그러냐? 그래, 긍정적인 말이 돼. 오케이, 알았어. 빙고. 어? 세윤아. 아이고, 정말 죄송합니다. 제가 화장실은 너무 들락날락하죠? 네, 아, 괜찮아요. 그래요, 저 오줌 소태예요. 제 몸 안에 수분이 많다는 얘기죠. 저 촉촉한 남자입니다. 네? 제가 손금 좀 봐드릴까요? 뭐, 손금을 봐요. 맞아! 아프세요? 예. 오른팔이 아픈 게 아니라 왼팔이 괜찮은 겁니다. 예? 운동 좀 좋아하세요. 진짜 미쳤구나, 진짜 오늘. 진짜 갈래요, 그냥. 왜 그래? 자, 야. 일로 와, 너. 저 여자는 너하고 맞지 않아. 그래. 저런 여자를 왜 쫓아다녀? 내가 저 여자 아니면 누굴 만나라는 얘기야? 나 만나면 되잖아. 난 네가 3일 동안 머리 안 감은 냄새도 좋고 겨드랑이 냄새도 좋아. 네 있는 그대로 다 좋다고. 미안한데 넌 내 스타일 아니야. 왜? 내가 너무 친구 같아? 너무 털털해서? 우리 아빠 같아서 그래.
그래도 어떤 남자는 그게 내 매력이래. 그렇다고 좋대. 네 생각을 조금 바꿔볼 생각은 없니? 너 얼굴 좀만 바꿔볼 생각은 없니? 넌 내 살이 아니야. 미안하다. 어? 난 경미 씨를 좋아한다고. 넌 내 친구잖아. 세연아. 아, 진짜. 아, 경미 씨. 너 때문에 다 망쳤어, 진짜. 경미 씨. 아, 어디 가셨었어요? 집 앞에서 한참 기다렸잖아요. 누가 남의 집 앞에서 기다리래요? 경미 씨 정말 딱 제 스타일이세요. 와. 제가 왜 좋은데요? 그 솔직히 유미 씨 뻥 뚫린 코를 이렇게 파고 있어요. 그 지금 이럴 때 너무 매력 있어요. 어 그거 버리지 말고 줘주세요. 그리고 유미 씨는 이렇게 아버지 같은 근엄한 모습, 그리고 그 강인한 승모근 있죠. 이렇게 어 이거 너무 매력 있어요. 아무튼요. 예. 기대하지 않게끔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게요. 저는 예. 엉덩이 좀 밋밋하고 다리 이렇게 형편없이 길고 얼굴 조망만 해가지고 허여멀건 남자 정말 제 스타일 아니거든요. 그냥 포기하셨으면 좋겠어요. 정말. 유미 씨 정말 좋아합니다. 형빈 오빠! 오빠 나 오빠 좋은데 오빠 왜 나 싫어해? 야 너 여기 왜 따라왔어? 이유가 뭐야 싫어하는 이유가? 야 그래 솔직히 너처럼 이렇게 다리 가늘고 길고 쭉 빠진 애들 그리고 얼굴이 이렇게 갸름하고 눈 호수같이 반짝반짝 빛나고 코 봐 이렇게 어떻게 해서 수술한 것 같은 애들 너무 완벽해서 매력 없어. 아 저기 저기 경미 씨 제가 경미 씨 제가요 정말 좋아합니다. 경미 씨 제가 경미 씨 제가 경미 씨